지난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우리 권사님이 지역의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직분 있는 그분이 자꾸 우리 권사님 보고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내가 왜 니네 교회 가냐, 니네 교회 가냐. 아니, 속으로만. 예.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어느 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왈,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요? 자, 이게 이민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민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흥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아니고요. 교단의 부흥사에 가입은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가입하면 누가 씁니까? 그냥 가서 찬송이나 인도시키면 다행이지.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 당시 때는 부흥이 하면은 사람들 엄청들 많이 모여서 기도원이 많을 때잖아요. 그 선배들이 다 입고 하는데 저도 그냥 부흥사 이름을 들었으니까 혹시 새벽기도 찬송이라도 인도시켜 줄 줄 알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찬송도 인도 안 시켜줍니다. 선배들이 다 하지. 아직 어려서 안 돼. 야, 뒷정리나 해. 뒷정리나 해. 그런데 제가 포천 다메섹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서 교단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여름 산상 집회가. 그러니까 학교 교수, 교단이니까 총 각 교회가 모여서 한 꽤 많이들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노회장, 그 우리 부흥사의 회장 되시는 정장수 목사님이 누구냐면 전영현 목사님하고 친구야. 와서 만나보니까 그 정장수 목사님 분이 갑자기 자기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으니까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장 목사 다음날 새벽기도 난데 내가 장군 키울 테니까 새벽기도 장 목사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선배님 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야, 이 사람아, 선배가 시키면 하는 거야. 저는 그때부터 초죽음이요. 그게 한번 강단에 서서 집회를 해봤나. 그것도 뭐 많은 숫자고 저거 그냥 가득 찼는데 근데 저는 사실 겁이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밥을 안 먹고 그 얘기 들음부터 그냥 기도원 굴에 가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사람을 바꾸든지요. 진짜 주님이 입술을 주장했든지 둘 중에 하나 역사가 일어나야지. 잘못하면 하나는 큰 망신당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녁때가 됐어요. 다음날 아침은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하는 타임이야. 근데 저녁때 거기 어른 목사님들 모였다가 아니 정경수 목사님 나갔는데 거기 장 목사가 누구예요? 그래서 전대로 때 아이 이 큰 집회를 이제 막 들어오면 그냥 젊은 집회 아니 안 된다고 큰 집에 망칠 일이냐고 하더니 어른들이 갖고 가는 거야. 에이, 그 내일 아침 집회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야. 무거운 짐 벗어서 이게 시험 든 게 진짜 너무 어 할렐루야 쌍손 들고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포천 담에서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셔서 기도원 원장님이 그분이야. 왕신이 건달 출신이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더니 이 뭐 같은 행에 후배 키우지 못하고 다 늙은이들 해쳐먹으려고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일 중요한 저녁 집회를 그 원장님이 하는 거야. 장목사 내니까 내 시간 네가 서 이래도 커졌어요. 차라리 새벽 시간이 낫지. 이래도 커졌다니까. 아니 막 괜찮으니까 내가 하는데 내 시간 주는데 아무도 못 뺏는 거야 장국사 해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또 저녁도 못 먹고 금식이야. 일이 더 커졌으니까 꼬박 하루 반을 금식하고 달달달달 떨어서 그때는 강대상까지 사람 다 올려올 때 거기 우리 아시는 뭐 김준삼 목사님이라고 조직시나 신조학의 대가 최순진 목사님 다 교단 총리니까 다 교수들이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 다 거기 오신 거예요. 그 앞에 가게, 아, 그냥 원장 목사님, 정익중 목사님 하시면 되는데, 야, 이 사람아, 내 시간 아무, 넌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아니, 아멘 할 게 아니야, 지금. 실질적으로 다리가 달달 떨리는데, 교수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올라가면 처음보다 연필고 노트 들고 있어.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뭘 내 설교 적을 게 있다가 참 다 이렇게 하고 떨리니까 더 그걸 보는 순간 더 부들부들 떨리겠는데. 근데 약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그때 하셨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학장 뭐 어떤 교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 설교를 받아줬고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회 딱 끝났더니 담에서 끝난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장 목사 우리 담에서 기도는 고정강사해. 저는 그래서 부흥사를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안양 갈매에서 기도원에 강사하다 왔어요. 거기는 아무나 쓰는 데가 아니야. 한국에도 누가 쓰고 싶어도 안 세운 데가 안양 갈매에서 기도원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같이 이민교회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 목사지만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민 사회가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충만할 만한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산에 올라가자 기도원 가자 해서 이런 것이 되지만 여기서는 목사가 기도원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부르짖는 것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45살에 미국 들어와서 한교 10년 목회다가 45살에 애들 4명, 어머니까지 7사람이 필리핀 들어왔잖아요. 그때 와서 영어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진짜.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이것만은 붙잡았어. 하나님, 이 나이 아무리 대학원을 다니고 별걸 다 해도 영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나 붙잡고 목회하겠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영권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받는다며. 이게 글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은 사실적인 겁니다. 나는 영어는 못했지만 교회 줬어요. 영어는 못했지만 성도들이 섬겨주세요. 성도들이 저를 섬기는 것은 영어 잘해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뭐 해줍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충만? 옛다 우리끼리 뭘 충만해요? 우리 죄송하지만 목사님 다 주의 종들이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 교회 영권은 목사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 이 필라를 뭐 영성으로 도성으로 만들려고 백날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25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나는 하늘의 갈터이니까 내 이름 대신, 나 대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우리 평안이야 주님 평안이야 이건 성령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잠시 기뻤다 싫었다 이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목사가 승질나고 걸라? 성도가 은혜 걸라? 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지 지식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목사님, 성령 받으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럼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몰라요? 어떻게 받는지? 왜 몰라요? 이상하네.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조성만 교수라고 그 사람이 조직신학 교수예요. 저는 1학년 첫 시간에 그 목사님이 키가 저보다 조금 작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더라고. 아, 나보다 작으신 분도 교수가 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희 차님은요, 그 목사님은 눈이 안 보여. 찢어져서. 나는 눈이 이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낫구나. 근데 그 목사님일까 했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세미하게 찢어져가지고 하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딱 서서 신학생들이 막 처음에 강의에 찬송 누가 시키지 않은데 지가 나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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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송하니까 막 전부 다 불러불러 날 한 80명이 강의상에서. 그러니까 그 교수가 들어와서 가만 저 시간 내서 교수님 나오고 싶은데 딱 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도깨비 자식들아! 이?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당시에 그분이 누구였냐면 여의도 순복의 조용기 목사님 보디가드 하던 사람이야. 체격이 이만하더라. 옛날에 목소리가 전부 다 뱀장사 목소리가 나와요. 은혜인 줄 알아. 목사님! 네가 그럼 마귀 새끼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크 조그만 사람이 딱 돼. 그러면 네가 마귀 새끼지 천사 새끼냐? 거기 있던 80명의 학생들이 다 조용해진 거예요. 너희가 마귀 새끼인 걸 이유를 말해줄까? 산에서 뭘 봤냐는 거예요. 그때는 저보다 산기도 다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도깨비 새끼만 만나고 와가지고 교회 문제나 일으키고. 사실적으로 지금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이 교회를 더 문제 일으켜. 그래 안 그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전부 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당 짓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다. 나는 목회 하면 할수록 그 목사님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 어르신 말이 맞구나. 그러면 성령을 어디서 받을 거냐?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 주님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감람원에서 제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잘났던 못 따던 다른 목사 밑에서 성령 받는 거지, 별 누가 능력 쫓아가냐 봐야 악령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것을 저는 많이 성경적으로 하시는 주님께서 야 아무 데서나 봐도 이래 될 거 아니야. 분명 그렇게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봐도 이 친구들아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내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뭐 은혜 받는다? 뻥치지 마세요. 자기 교회 목사에게도 순종 못해. 누구 목사에 가서 순종해? 좀 솔직한 얘기예요. 아니 자기 목사한테 은혜 받 누구한테 은혜 받? 아우 어떤 목사님 얼마나 은혜 자기 목사 앞에서 해. 자기 목사 염장질러?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잠그 앉장거는 내 속에 성령요? 아니요. 성령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 뭐냐면 성령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당신만큼 성령이 있었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평안해야지. 당시 성령이 있었다면 시험 가운데 이겨야지. 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광야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갈 때 누가 이끌고 갔어요? 성령님이 이끌려 갔어요. 근데 성경 속에 분명히 성령이 이끌려 마귀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마귀를 쫓아서 마귀 없는 데로 끌고 가야지 마귀 있는 데로 끌고 갑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 받으면 난 마귀 세계 도망가는 거야.
성령 안 받으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예요. 성령 안 받으니까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지 진짜 성령 받았다면 두렵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 성령이 권능을 받는다며 하나님 능력 임하신다며 말로는 병이 낫는다며 말로 마귀 전부 다 뻥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저도 부족하지만 참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인격적이잖아요. 내 교회를 등한시하고 어디 가서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많이 봤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보낼 테니 몇 날이 모레 거기서 뭐라고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근데 우리는 인내를 못하는 거야. 집회라도 첫날부터 4일까지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 어떤 사람 한번 집회 딱 참여가. 아이 은혜 간데 다 다음에 안 와. 그 사람은 땡이야. 당신에게 주님이 다음날 주려고 주님이 예배해줄 수도 있는 거야. 몇 날이 못 돼요. 인내하는 거야. 참고 기다리는 거야. 성령 아무나 쉽게 받으면 다 받게요? 아니 성령이 이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근데 오순절 성도들은 주님이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며칠 만에 임하셨다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러면 그때 주님이 10일 만에 온 성령 임한다 아르켜줘서 안 아르켜줬어? 안 아르켜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공간에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 성도가 모였다고 거기서 성령 받겠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 모였어요. 근데 막상 성령 받을 때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380명 어디 갔어요? 그게 바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성도예요. 에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게라 당신 마음이 은혜를 못 받는 자세가 됐겠지. 당신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됐겠지. 은혜 안 되진 않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는데 한쪽에서는 목사님 나 들으러 가셨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 뭐요? 설교 시험 받은 사람 뭐요? 제 설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절대 안 그래요. 받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지. 믿습니까? 왜? 제가 이 여기 쓰는 이 순간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야. 혹 제가 말에 실수했다 그것도 주님이 하셨겠지. 들을만 하니까 그런 얘기 했었겠지.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입이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 걸으면 여러분 앉아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다 앉아서 은혜 받았어요. 왜? 걸은 여기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따져요. 목사님 저 설 좀 틀리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은 맞습니까? 지도 틀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강대 흘러나면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요. 아멘. 믿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머리만 커가지고서 이것저것 앞뒤가 맞아. 뭘 앞뒤가 맞아. 앞뒤 맞춰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바다 앞뒤 맞춰. 어떻게 그게 갈라질 수 있어요? 앞뒤 맞춰 한번 갈라보십시오. 난 못 갈라요. 앞뒤가 안 맞아도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맞아 안 맞아? 저는 그래서 제 목회는요 많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고 그 설교에 은혜 받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가는 사람 그것도 내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안 되고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그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우리 성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돈 있다고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럼 전평이 났어. 우리 목사 주님만 바라보면 목회하시는 분이야.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러시지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능력이 이 조그만 체격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누가? 성령이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이 장두만이라고 하는 작은
최고 작은 목사 속에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놀면서 그렇게 기다린 게 누구 흉보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전혀 마음을 갖자 기도에 힘쓰니 아 힘을 써야지 애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지 나오지 응? 주 앞에 성령 주어서 성령 주 적어도 이러한 부르짖음과 이런 애씀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옵니까? No.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오늘 2장 1절 말에서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와서 한 곳에 모였더니 믿습니까? 모였더니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왔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받으세요. 어떻게 받느냐? 주님과 함께 기도하다 받으세요.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어요. 몇 날이 못 됐고 옵니다. 믿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거요. 좀 배경이 있잖아. 절대 기도원에 온 사람 별 얘기 다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그게 기도원의 특징이요. 왜? 기도원 원정차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런 설교를 담임 목사 교회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해봐. 그래, 나 지옥 간다. 어쩔래? 중요한 건요. 지옥을 간다 안 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내 속에 누가 들어와야겠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내게 해주고 너를 맞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회개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이러지. 그러면 너는 회개할 것 없냐 이것도 목사에 덤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약간 성령을 받으려면 예배당 가야 되고 인내하고 기도하다가 받는데 성령을 여기 지금 임했잖아요. 오순절을 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다 받으셨겠지 뭐 안 받으셨겠어? 어? 받으셨겠지. 근데 4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다 성령 뭘 받았어요? 4절. 그들이 다 성령 뭐요? 충만해 여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성령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충만치가 않아서 성령이 거의 거지 까빼게 된 거예요. 모습만 있는 거예요. 성령 우리 신학적으로 단회적이니까 임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아 그냥 받으면 충만해지면 충만 받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뭐 분명히 충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겠어요? 받으셨으니까 목사님 되시고 받으셨으니까 사모님 되시고 받으셨으니까 집사님 장로님 되셨겠지 안 받으셨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누가 알아? 옆에 사람이 알아? 몰라. 옆에 사람이 알기보다 마귀 새끼가 더 잘 알아. 저거는 장로 직분 받아도 성령 없는 저거는 아주 막대 같은 마귀 더 잘 알아. 목사 영 마귀 새끼 더 잘 알아. 나보다도 그게 더 잘 알아. 나보다 내 자신보다도. 그래서 주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 섰다고 야 인마 쓴 것 까불지 마. 너 넘어질까 조심해.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목사는 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뭐 사모님은 나청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지요? 성령 받으셨지요?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니까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뭐요? 있어. 그들이 온 집에 뭐였어요? 다시 말씀해서 오순절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럼 세상 소리 안 들려옵니까? 들려오지요. 근데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요, 시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은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못 받으니까 은혜 소리가 안 들리고 시험의 소리가 들려와서,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어쩌겠다는 거예요. 참, 오순절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사실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지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뿌리 밑을 잘라버린다, 너희들 천멸하다, 그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가 그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원망살까봐. 그래서 어느 날 우시아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주의 종이 돼서 이거 바른 말해야 되는데, 아, 이제 마음은 찜찜하고, 뭐, 그래도 백성들이, 야, 밑둥이를 잘라버린다, 하나님은 뭐, 이거 말하기는 거시기 하고, 아, 참, 골치 아픈데?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사야가, 아, 일단 기도 좀 하자. 다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다가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도 기가 차니까 할렐루야도 안 하네, 여기. 하나님 만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십자가만 봐도 탐다. 오, 목사님의 꿈만 십자가 빨간 게 내 앞에 다 다가왔어요. 아, 그러세요. 아유, 우리 말은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오, 너 방정을 떨지요. 할렐루야가 문제가 아니라. 응? 간증하러 다니죠. 내가 꿈에서요. 십자가 말해. 근데 저는 그 뻥이라고 믿어요. 왜? 저는 죄인이고 더러워서 주님을 진짜 만나면 회개할 것 같아. 더러운 모습이 보여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할렐루야, 덩실덩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봤습니다. 아니,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래.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왜 망합니까? 살아야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치부가 보였기 때문에야. 내가 십자가를 바라면 십자가만 보이게,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죄악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당에서 주님의 말씀 때가, 말씀 때문에 내 악한 것들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니 이게 어떻게, 하루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제단에 빈 숯불은 꺼진 숯불이요, 켜져 있는 숯불이요, 360을 제단에 있는 성령의 불이요, 숯불 가지고 입술을 뭐합니까? 확 지져버려. 그게 뭔 역사요? 이사야가 뭐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났더니 이사야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본죽 이렇게 말해. 뭐 했다고? 그럼 여지껏 못 받나? 여지껏 못 받지. 여지껏 못 받지. 진짜 주님을 받다고 했다면 진짜 갔겠지. 내가 언제 설교가 진짜 가시죠? 근데 그때 뭐 하다 말고 이게 그거야. 진짜 지가 주님 봤다면 진짜 갔겠지. 주님 말하기 전에 할렐루야. 아, 주님 저를 원하시는구나. 갔겠지.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민기정 민기역 하고 있었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 어떤 사람은 얻어 터져야 다. 응. 지금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이 주님의 사건을 보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와 갈고,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기 있나이다. 성령 받은 것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 나를 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세상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누가 우리를 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들려오니까 나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대꾸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도단성에 있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저와 사랑하기 위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보다 주의종의 목소리보다도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는 경우가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지요. 그래도 교회 안에 몇몇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정말 순종해 줘야 돼.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서를 하다가 그랬어요. 제가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 거다. 근데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앞에다 두고 너 예수 믿지 않으면 거지가 되는데 거지 새끼 되는데 깡통도 없는 거지 된다. 늘 그게 내 우리 어머님은 나를 마주치면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다짜고짜 너는 거지대 이놈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 얘기야. 그 소리가 그때는 안 들렸지만 성령을 받고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나를 변화시킨 거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 성령 받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것은 시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소리가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 받은 게 뭐 하랄랄랄랄한 말이니까 그러시고 하니까 아니 그것도 좋아.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뭘까? 3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을 받으니까 안 보이던 것이 근데 성령 받으니까 세상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영적으로 보는 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저 성도가 악한 영이 들어갔는지 안 돼. 그것도 구분 못해 무슨 성령 받았어. 저 성도가 올바른 은혜 받는지 그 판단 못해 무슨 성령 받았어. 봐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보였어 안 보였어요? 각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믿습니까? 아멘. 보였어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 아람 군대가 성을 애호쌌잖아.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했걸래. 그러니까 내 주여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저들이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답답한 거예요. 데리고 있는 제자지만 저걸 제자라고 더 도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런 건 없어 구절에. 일로 와봐 자식아. 탁 하니까 불러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 주여 눈을 열어 보게 주여.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로 눈을 딱 뜨니까 이게 웬일이야. 눈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구멍과가 저들 군사 받아도 더 많이 볼 수 안 보였어. 그럼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 눈꼭대기만 보여?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은사를 많이 받으셨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 어머님이 가서 그러면 그렇게 딱 기도하시면 그런데 우리 어머님 이따가 목사님 찬송가 좀 많이 불러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님 영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시고 담임 아시고 아 그래 권사님 그래서 찬송가 많이 불러. 그래서 한 몇 곡 부르면 목사님 이제 예배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거. 적어도 성령 역사는 사랑케 한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종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여 열어줬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잡으세요. 하늘 군대를 봤어요. 군대를 보면 아까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한우 두 대를 봤는데 영이 닫혀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말로는 다 이르지. 아, 계시지요. 계셔가 아니라 계심을 느끼자는 거지. 내가 계심을 봐야 되는 거지. 그 계심을 뭐로 봅니까? 이걸로 보세요. 부족한 사람이 서 있는 이 말씀 증거하는 거로 보세요. 믿습니까? 이것도 사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일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종이 봤어. 봤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 속에 엘리사를 둘러 외웠더라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도 사랑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잖아요. 근데 스데반이니까 성령이 뭐했다고 그래?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 성령이 충만하여 돌멩이가 막 날라오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어 안 봤어요?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도 봤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봤잖아요. 우리의 사람 모든 믿음의 목사님 사모님들 얼마 남지 않은 때가 갖고 온 이때에 진짜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무엇인가 보고 사는 주의 종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저 성도가 영적인 성도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 못해서 교회 시험거리 만들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떤 환난과 근심과 어떤 무엇이 찾아와도 나는 용감하죠. 왜? 나는 주님을 봤으니까.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봤으니까. 불말과 불문과 나와 함께 봤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뻥치니까 불불 떠는 거예요. 마루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근데 저쪽 가서 진짜 함께 하는 거 맞아? 역사는 안 일어나죠.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럽니다. 이중에 한도 없는 이 교회에 이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느끼지 아름답게 친 것은 누구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몇백 명 돼서 진 것이 아니라 30명 성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졌다. 하나님이 하니까 되는 거 봤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졌다.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저는 100% 공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돈 하나 난 내놓을 돈이 없어 못했어요. 그래도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랬던 저랬던 그래도 다 가게 되는 것도 그게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몇 명이냐 없냐 그거는 저는 큰 관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도 기분 나빠서 땅에다 묻어뒀다는 거야. 그 정신없는 사람이요. 주님은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얼만큼 사력을 다하냐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주일에 목숨을 바치냐가 중요한 거야. 말로는 다 바친다고 그러지만 실제 바치려면 글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느냐? 나는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어떨 때. 야, 아빠는 목사지만 만약에 내가 평신도로 장로했다고 치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님 집은 못 사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돈 많이 벌이면 주회종 집도 사주고 주회종을 도와줘라. 왜?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님이 저기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이 잠깐 대접하는 걸 싫어했어. 나는 청년 때니까 그런 게 뭡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때 봉급 30몇만 원 그때 잘 받았어요. 무역회사 다녔기 때문에. 그거 3만 몇천 원씩 뛰는 거야. 11주. 그러니까 나는 저걸 왜 뛰어? 그러니까. 이건 바치는 거야. 아, 이거 목사가 뜯어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작정했어. 그랬구나. 그래도 감사한 보험을. 근데 우리 어머니 그때마다 주회종 잘 섬겨 복 받아.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신앙생활 나중에까지
목사 되기 전까지 늘 들은 말은 주여 형에게 잘 대접한 복 받아. 전 이 얘기만 들었어. 우리 교회가 넘쳐서가 아니라 저는 그게 내리 있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 손님들은 최선으로 대접하자는 게 제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오시면 우리 성도 알아. 우리 목사님은 특히 목회자들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 알아서 제가 우리 목사님 몇 번 오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 군말 없이 자기들이 다 우리 아시잖아. 그냥 다 그건 아니에요. 목사 부담되면 내년 어떻게 하겠어. 그거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뭐 그거 무슨 뭐 비싼 랍스터 갖다 꼭 그냥 아무 대충 잡고 가지 무슨 목사님 뭐 먹지. 만약에 우리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교회 나가라고 그랬지 나는. 왜?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운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져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대접받고 왔던 목사님들이 기도할까 안 할까?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김선호 목사님은 사모님은 한국 가서도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야. 거기 어떤 선교 선생 모이는 데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뉴저지에 양적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조그맣지만 잘생겼어요. 그 말을 안 했대. 그 말 좀 하면 좋은데. 근데 거기 가면요 그 목사님 늘 주의 용역이 납수니까 어 그런 교회 가냐고 사진 찍은 거 그때 막 사진 보니까 어 그런 거 그때 한동안 매년 목사님 나면 에이 내가 그래서 아이 사모님 그거 내가 자랑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더 많이 전파해줘. 그 말은 안 했어. 나는 그런 마음 안 먹었지만 하나님이 한국까지 전파했어 안 했어.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이 전파했잖아. 그게 영광이지. 그 사람이 누저지에 우리 교회가 랍스터 중지 드고 뒤하러 그 영광. 우리 성령 받은 증거는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인상 쓰고 말이야, 씩씩거리고 말이야. 아이 교회 잘못 왔어. 씨.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교회를 잘못 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잘못 온 게 아니라 지가 잘못 살았겠지. 잘못 온 게 뭐 잘못아. 갈만 하니까 그 교회 보냈겠지.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져. 은혜가 보여져. 어떤 사람은 교회만 하면 은혜가 없는 게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있는 것만 봐. 할렐루야. 왜? 성령이 은혜 없는 건 못 보게 해. 은혜 없는 게 성령이 은혜 없는 거 싫어해서 성령이 일로 갈라니까 성령이 마음을 이쪽으로 돌려버려. 그래서 은혜 있는 것만 보게. 성령 받지 못한 것도 은혜 쪽으로 가다가도 확 마귀새끼 틀고 가서 은혜 없는 거 가서 시험 들어 교회 가서.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봤어요. 우리 교회가 둥그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 이쪽인데 일로 가면 거기서 막 은혜인데 이쪽에 가면 말질하는 그분이 갔는데 글로 가더라고. 일로 가다 글로 가다 그들이 그 말질 타가지고서 말 타고 다니더라고. 동교태 하고 응?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응? 근데 일로 가려 하다가 일로 왔더니 여기 은혜 건사 얘기니까 아 그래 건사 그래서 은혜 이게 영적인 일입니까 우연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내길 인도해 주신다며. 예? 내 말 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며. 영적인 사람 영적인 길로 인도해 주시지 마귀가 앞장서면 마귀 새끼가 마귀 길로 인도했지. 성령 받은 거는 보는 겁니다. 또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초대교회 온 백성들이 그 동네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모였어요. 칭송을 했다고 그래. 믿음이 보여줬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예수님이 더 보내줬다고 그러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 벌벌 떨고 뭐 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령 받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오고 시험의 소리가 안 들려온다. 그게 성령 받은 거야. 성령 받은 증거 은혜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눌러 감춰 주시고 은혜 있는 것만 보여 주신 이게 성령 받은 증거야. 할렐루야. 온갖 사가 다 보고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어떤 등신 또 이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뭐가 이게
하나님이 맞아.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세상 말 듣고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주의 종 말 못 믿고 세상 사람 말 믿고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세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뭐하게 누구와 말시켜서 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 그러니까 저와 성령 받은 사람은 사사로이 자기 감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조종해서 너 그 말하면 장목사 안 돼.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말을 시키면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은혜가 있겠지요. 같은 말에도 성령이 그 말을 시키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집사님 그럼 못 써! 이건 감정이 개입된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면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파해.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잖아.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은 억세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문제가 뭐 때문에 생깁니까? 뭐 때문에 생겨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가 교회에서 말이에요, 말. 이런 말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했으면 누가 했냐, 누가. 전부 다 이 말 때문에 생겨. 어?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의 말을 제어하고 은혜로 말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은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내 말이 바뀌는 게 성령 충만한 거야. 옛날에는 감정 섞여서 막 비수같이 꽂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아,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이게 성령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교회에서 막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그래? 그게 당신 입이야? 하나님이 준 입이지? 막 입을 확 닫아놀라. 응? 확 닫아놀라. 응? 아, 딱 눌러가지고 허치게 찍어버려. 닫아버려. 응? 벌리지 못하게. 교회에서 거의 교회에서 말은요. 말 때문에 시험 들지요? 아닙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일 있으면 우리는 주보에다 써. 지금부터 누구에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한 구령 내립니다 하면서 한 구령 내려버려. 그리고 우리 사무직 전부 다 뭐 그런 일이 있었던데 몰라요. 기도해. 그냥 목사님 기도하니까 기도해. 전부 다 몰라요. 뭐래. 말이 더 이상 나갈 일이 없어. 그러다가 없어져버려. 근데 그걸 대변한다고 해석한다고 그걸 이해시킨다고. 난 이식을 가지도 말라고 그래.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데? 말이 더 썩 커서 싸움지지? 진짜 교회 안에서 머리채 안 끄는 게 다행이지? 응? 내가 볼 때 어떨 때는 거의 머리채 끌을 지경으로 가겠어. 저렇게 하다가. 응? 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악한 영에 방해되는 것은 내 혀가 사용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은 은혜의 말하고 힘든 성도 위로해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령 충만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야. 우리 교회에서 힘들어 어려워 이 말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복 받았지 뭐. 복 받았지. 저는 복 받았어요. 양지교회 가서 전 참 복 받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하면 난 기분 나쁘지. 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 못해도 당신 새끼들 위해서 기도했잖아. 내 새끼가 아프면 그냥 참으라고 그러지만 당신 새끼 아프다면 병원까지 쫓아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목사들요? 응? 나는 그대에 받을 만해. 내가 뭐 니네 거 도둑질했냐 뭐냐 아니잖아. 응? 당신들 위해서 한 것 있다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한 얘기밖에 없잖아. 우리 단체로 이번에 뭐 은행 털까요? 우리 계획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단체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얘기했죠. 믿습니까? 근데 왜 목사 가지고 그러려고 그래? 이렇게 좋은 목사들이 어디 있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지.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지. 당사자 위해서 기도해 주지. 천국 가자고 말씀도 전해 주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 성령의 역사는 결국 칭송받는 일로 결말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성도들이 120명 성도가 은혜 받으니까 그 47절 거의 끝에 가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데 전에는 칭송받았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 포도주를 변화시키듯이 성령은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